안녕하세요. 리버스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패치 읽어주는 미친 자식 항재 편집자입니다. 페잉리는 원래 항재님과 저의 개인 채널에서 수요일마다 업로드했던 카트라이더 패치 정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리버스 채널에서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패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함께 확인하러 가실까요? 카트라이더 패치 일정.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패치입니다. 첫 번째, 속도 밸런스 테스트 채널이 오픈됩니다. 얼마 전 속도 패치 설문조사가 진행되면서 카트판이 떠들썩했었죠?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그 설문조사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 테스트 채널이 오픈됩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패치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갈 것이고, 재밌는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저들의 적극적인 플레이와 의견 전달들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블랙비트 렉스가 출시됩니다. 와, 블랙비틀 아시는구나. 크크루 빙뽕. 끝난 줄만 알았던 X엔진.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와 했던 카트 블랙비틀 X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당연하게도 블랙비틀은 유니크급 스피드 카트바디입니다. 블랙비틀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션 출석 체크의 최종 보상이 블랙비틀 X 무제한입니다. 후구봉을 구매하셔서 14일 연속 미션 출석 체크를 하시면 한 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두 번째 방법, 기간제 합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날까지 매일 진행되는 쇼타임에서 하루 한 번 블랙비트를 3일씩 뿌리고 로그인, 쇼타임, 그리고 퀘스트를 통해서 카트랜드 자유이용권 30개를 모으면 블랙비트를 3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잘하게 블랙비트를 10일 이상 모아서 기간제 합성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셰퍼 무제한 만들겠다고 1000코인 가까이 썼는데 그냥 후구짓이나 좀 해야겠다. 세 번째, 기타 짜잘한 패치들입니다. 우선 아이템전 미니 클래식 모드가 5월 12일까지 오픈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옛날 카트라이더부터 존재했던 오리지널 아이템들인 부스터, 자석, 우주선, 물파리, 미사일, 물폭탄, 구름, 대마왕, 전자파, 실드만 등장하고 연습 카트 프로만 탑승 가능하며 노펫으로 진행되고 아체는 5번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킹오 배지 디즈니가 기간제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밀 테마의 만우절 트랙, 시계타 부밀 터널, 운명의 다리, 익스트림 경기장, 손가락, 고가의 질주를 합친 부밀 드라이브 트랙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월 29일에 있을 패치를 모두 읽어봤는데요. 속도 테스트 채널도 등장하고 반전으로 블랙비틀 X도 출시되고, 오늘 카트라이더가 패치 내용 공지를 약간 지각하긴 했지만 그만큼 알찬 패치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패치 읽어주는 미진자씨 항재 편집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